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개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태원 참사 1주년이 이제 29일 날 됐는데요. 이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참석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니까. 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완용 위원장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지금 비명계들이 그러니까 많은 지금 뭐 어제 수박 테러, 아니 뭐 이현욱 그 의원 사무실 앞에서 난리치고 사무실 침입해 들어가고, 예, 뭐총 있으면 뭐 그야말로 뭐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야권도 상당히 지금 내분에 휩싸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명계 지역구를 친명계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 선거 쫓아내겠다. 이러한 작심 투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새로운 거. 지금 이제 연예인들 이 마약 문제는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요. 이제 바로 어제죠.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지만은 이경이라고 하는 부대변인인가요? 상근? 이경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덮으려고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린 것이 아니냐. 참, 이거 참. 저희들이 저희 정치 수사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도 그러는 걸로 지금 착각에 빠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음모론에 누가 올라탔느냐? 음모론 가짜 뉴스 대가 중에 하나가요. 김의겸이도 있고 김남국이도 있지만 예, 가짜 뉴스들. 안민석이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안민석이가 올라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예, 민주당에서도 개딸들이 말이죠. 다선 중진 의원들은 양보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만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만해 먹어. 지금 안민석이도 이제 5선에 들어가거든요. 5선인가 6선 들어가니까, 예, 이제는 자기도 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하는 거예요. 충성맹세. 자, 이러한 참 안타까운 불쌍한 정치인들이 뺏지만 여러 번씩 달고 있는 이 민주당의 현실. 자, 그리고요.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도 때리고 친명도 때리고 있습니다. 정청래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 이하의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하나씩 짧고 컴팩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유족에서 이게 이제 이름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 추모대 5시에 서울 광장 분향소에서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족이 이걸 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순수한 159명 희생자들, 자, 순수한 유가족들의 정말 슬픈 추모 행사가 된다면야, 여기에 안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참사가 있을 때윤 대통령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분향소에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슬픔을 나눴어요. 그리고 다양한 이 보완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당시 참사에 굉장한 이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야당이 한걸 보면 완전히 집회, 분향, 모두가 정치화, 정쟁화 됐어요. 제2의 세월을 만든 것처럼 좋아했어요. 거기에 누가 또 기름을 쳐붓고 나섰느냐? 바로 북한에 있는 대남 공작기관이 민노총을 비롯한 간첩단한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는 퇴진 탄핵 집회로 불을 질러라. 이 훈령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호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를 갖다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촛불 혁명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현 야당,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시위 단체들이, 시민 단체들이 한 170여 개가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시위 끈들이 거기에 다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 시위 주도 세력에 전부 다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시위 주체 반 윤석열 정부 규탄 요런 그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는요 아예 대놓고 민주당이 말이죠 이런 공문서까지
만들어서 다 보냈어요.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추모대, 말이 시민추모대지 해당 시도당 사무처장한테, 시도장 위원장한테 전부 대거 참여하라. 이러한 안내 공문, 말이 안내죠. 이거 강압 공문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이 후원 송금 요청까지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거를 민주당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이게 전국시 당에다가 전부 다 뿌려버렸어요. 자, 이게 사실상 이제요. 말로는 시민단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주최 집회가 된 거예요. 정치 집회, 반윤석열 집회, 촛불 집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갈수 있겠습니까? 유족의 희생과 아픔을 인간적으로 공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윤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아, 민주당 문재인이야. 아, 세월에 가서도 그러한 슬픔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까지 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또해 먹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정치 집회로 바꾸는 거예요. 안 가기로 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 내부 사정을 보면은, 제가 요 앞방송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었어요. 나국대. 예. 그러니까 이제 당 대변인 뽑을 때 토론, 뭐, 그야말로 시험을 봐서 뽑았잖아요. 요때 선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인규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당시 상근 부대변인, 이 친구는 이제 변호사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좋아요. 야당에도 좋고 여당에도 좋고 당선이 돼도 좋고 떨어져도 좋아요. 뭐 저도 저 주변에 뭐이 변호사하면서 정치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제법 있는데,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수임이 늘어나고 되면 되는 대로 수임이 늘어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변호사 천국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정치판에 변호사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탈당이 무섭지가 않아. 탈당하면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탈당을 한 거예요. 이 탈당이, 이 신인규가 뭐라 그랬느냐? 한마디로 지금 강서 패배한 이유를 보면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반성만 할 뿐이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국민들을 향해서 전혀 없다. 예. 내각에 잘 반영하지 못한 점만 반성하고 있고 국민을 향한 반성과 성찰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 그래서 가짜 보수, 보수 참칭, 보수 호소인, 이런 별칭을 지금 당이 받고 있는데, 이런 당에서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해 온 거, 저항하지 못한 거, 예,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당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 예,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그래서 이제는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서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다. 그래서 이 평범한 보통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심이 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내고 싶다. 이 얘기는요, 창당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창당 씨앗을 이 펜, 실무 펜을 신인규한테 준 거예요. 누가? 이준석, 아, 이거 뭐, 아니, 신인규가 이준석 없이, 저도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신인규의 존재감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을 키우려면 투쟁하는 모습.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도 이준석하고 유승민은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좋아서 잠을 제대로 못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바로 나가면 파장이 많고, 그러면 내가 또총 맞아 죽을 수 있으니, 네가 먼저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으로 보여라. 네가 탈당의 깃발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가 탈당을 했다. 뒤따라서 이제 이준석이가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벼랑 끝 전략을 저는 쓴다. 이준석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인규는 행동대원, 그리고 지휘, 앞에 눈에 보이는 지휘관은 하태경. 그래서 하태경이니까 연일, 오늘 또 이준석은 끌어안아야 된다. 유승민은 끌어안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태경이가 오늘 또이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가서요. 최경영도 이거 좌빨이잖아요. 예. 여기에 가서 계속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하느냐? 왜 제2, 제3의 하태경이가 안 나오느냐? 비윤계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친윤계에서 나와야 될것 아니냐? 요 얘기만은 맞아요. 친윤계에서도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친윤계에서 나는 뭐 영남인데 수도권 나와야 돼 이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친윤계에서 나는 정치 불출마하겠다 이번에는. 그리고 다음을 노리면요, 아마도 보수가 아마 모시러 갈 거예요. 다음 4년 후에. 예. 그래서 이말 하나는 하태경이
하차경계만이 맞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같이 서울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나는 이번에 불출마. 아니, 민주당에서 오신한 소방관 출신 의정부. 아니, 나는 불출마한다고 딱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친윤 또 비윤 이런 걸 떠나서 불출마 선언한 국민의힘의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사선이든 나와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태경이는 말이죠. 이제는 징계를 빨리 해제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화해의식을 먼저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죄인이 먼저 반성해야 정치적 사면도 하고 감형도 하고 가석방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갖다가 계속 지어 있고 지금 성상납, 성 무슨 무슨 매매 이것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인간인데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는 똑같은 잣대, 이재명이 예, 무슨 여권이니까 같은 전직 대표니까 조금은 대우해지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요. 이재명이 반성합니까? 더 칼질하잖아요. 이준석이는 이재명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는 인간이 아니다. 왜? 이재명은 적이니,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쳐. 이준석이는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인간이 그래. 대통령한테 매일같이 유승민하고 총수가 되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포용하라 이 말이에요. 더 세게 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하태경이도 말이죠. 그야말로, 하태경도 지말 따라 삼선까지 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공정한, 공평한. 그렇죠? 예. 그래서 꼭 과거 좌빨다운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 하태경도 전향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좌빨, 과거 좌빨 그 기지를 또 은근슬쩍 살려내지 말고, 화끈하게 이재명이를 먼저, 이준석이를, 네가 먼저 반성해. 반성해.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아니, 전에 항상 뭐할때 반성, 사과. 아니, 판사도 반성의 기미가 있고, 뉘우침이 크고, 예? 그러면 형량을 많이 좀 줄여주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당의 공식 기구가 내린 여러 번의 심의를 거쳐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걸 밑도 끝도 없이 반성 달아나는데 풀어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육법전세만 나오는 게 법이니까 국민정서법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정서법. 국민의 눈높이. 더군다나 우리 자유우파들의 눈높이를 반이라도 맞춰줘야죠. 그래서 하태경이는 더 이상 이준석 대변인 그런 더러운 치졸한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포용을 하고 윤과 당을 망하라고 공격하는 세력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1차적으로 이 이준석이가 반성해라. 유승민도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내용이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 이분도 뭐 삼선인가 하고 뭐 정무수석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정치적인 역량이 상당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CBS 뉴스에 나와가지고 가결파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오히려 이재명이는 가결파들한테 큰 절을 해라. 예. 만약에 가결파들이 나서서 갖고 가결을 안 시켰으면 이번 강서장, 강서구청장 선거 이거 다 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가결한 동지들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고 본다. 예.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방탄정당 이미지가 셌으면 영장도 발부가 되고 유권자들도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청래가 또 세게 가결파 친게 앞장서잖아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외상값 반드시 받게 시켜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정청래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모자란 애들 말을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모자란 애들. 그래서 이재명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자란 애들은 내년 봄에 싹다 정리하십시오. 예. 아, 그러면 싹다 정리면 우리가 좀 불리한가요? 아, 그냥 또 정청래하고 또몇 명은 그냥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예, 총선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재명이 정내미가 떨어진 사람이 많다. 예. 이재명한테 정내미가 떨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사과를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응천, 그 다음에 이원우, 이런 의원들. 지금 이게 비명계잖아요. 비명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플래카드에 말이죠. 제가 이거 이 플래카드를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어제도 이 플래카드를 사실상 이제 보여드렸어요. 참이 무서운 플래카드, 정치를 지금, 이 정치가 아니죠. 플래카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개딸들이.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이거를 확 켜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내의 검찰 독재 윤석열의 투착 외교, 예? 당도 5. 수박 당도 5, 잔당들. 요런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그리고 송갑석, 이상민, 김종민, 설훈, 예. 그 다음에 박용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수박으로.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예, 처단해야 할것 아니냐. 요렇게 해서 수박 테러를 범하는 이러한 무지 막지한 일까지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테러 대상이 지금 여기 이름 올라온 사람들 대상이고, 이현우 의원한테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하고, 사무실까지 난입하고, 예? 그야말로 정말 이 무서운 개딸들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응천. 조응천도 그 대상이죠. 그래서 조응천 의원과 이현우 의원이 이제 연일 방송에 출연해서 비판하고 있고, 조응천 의원도 확고하게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응천은 뭐라고 하느냐. 우선 소신있게 나는 비명계로 간다. 예. 그리고 가결하는 거 언젠가 됐든지 간에 가결을, 그이 가결파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명계는 생선, 도마 위에 누워져 있는 생선이나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도마 위에 누워서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예. 그래서 욕을 칠까 말까. 누구는 옆에서 쳐야 한다고, 누구는 내버려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고 분명히 아니냐. 나는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앞으로도 내당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부투쟁, 쓴소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난입한 거, 예, 요런 것도 말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윤영찬 의원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요런 거는 도저히 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심한 행위이다. 예, 이거를 왜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놔두냐? 그래서 말로만 말고 하지 말고, 예, 말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원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우 의원도 말이죠. 이거야말로 이거 해당 행위다. 예, 해당 행위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왜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해당 행위는 시비를 안 하고 가결표 던졌다라고 하면서 예, 비판하는 이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통합 메시지 내는 거는 이제 환영하는데, 그러나 말로만 해갖고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실천을 하라. 예, 그래서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거라. 가결한 것이 해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주당 내에서는요, 지금 이제 민당 현역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단체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은평 구례는요, 강병원 의원하고 김우영 전 은평 구청장이 지금 맞붙고 있고, 송파 병에는 남인수 의원의 박성수 전 송파 구청장, 영등포 갑에는 김영주 의원의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대전 대덕에는 박영순 의원, 현 의원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논산 계룡 금산에는 김종민 의원의 황명선 전 논산시장. 이렇게 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부도 지금 현재 이 단체장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이 비명, 친명계 단체장들이 비명계를 향해서 지금 총을 쏘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민석이가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쏘아 올린 음모론에 올라탔습니다. 이거 안명석이 수준도 말이죠. 자, 안민석이 수준도 참 이거 거시기한 수준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안민석이가 지금 최근 배우 이성균, 가수 권지용, 이 마약 혐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치인 타임의 예술이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다. 예. 그래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영희가 하는 여당의 정치 위기 상황,
요거를 덮기 위해서 요거를 깐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그냥 오비일학이냐 우연의 일치냐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정권의 위기와 연예인들 만약에 이슈를 마약 이슈를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꼬리는 내려요. 왜? 정유라 때 사기쳐가지고 가짜뉴스 하고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이고 근거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는 살만하다. 요렇게까지. 그래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제 이그 민주당 내 음모론.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의견이라 얘기한 것은요. 이런 개인 의견이다 얘기 안 하면 이게 거꾸로 민주당한테 이제 어마어마한 또 공세가 갈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차단시켜주면서 이재명이를 키워주려고, 예, 키워주려고 이런 교묘한 더러운 가짜뉴스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가짜뉴스를 지금 계속 퍼대는 민주당 음모론, 요것들 내년에 봄에 싹다 정리하십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